더치어링의 맛은 동생들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꿈만 그냥 많은 사람이 또 아시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자, 우리 동생들, 참피디님, 바꿈남, 우리 잡사동생까지.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 요즘 우리 형님들께서 동생의 좀 몸이 많이 좀 걱정이 됐는지 군소장에 이어서 맛상무 형님께서 또 뭘 보내주셨는데 소주가 일단 왔네요. 예, 우린 예. 뭐 과자 같은 게 있고요. 어우, 잠깐. 뚜껑이 닫혔는데 이게 좀. 색깔 왜 이래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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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큼한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편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피디 형님 전에 영상 보니까 굉장히 뭐 장문의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네. 저도 편지를 한번 별 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자면 사랑하는 사동생 큰성이야. 동생 생각나서 네덜란드 홍어 보낸다. 맛깔나게 잘 먹어. 담궈. 정말 사랑해서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미운 건지 한번 음식 맛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상큼한 냄새가 나요. 자, 보시면 그냥 청어예요, 청어. 국물 색깔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형님이 못 먹는 거 좋겠어요. 예, 네, 우리 형님이 못 먹는 거 좋겠어요. 약간 상큼 쌉소름해요. 국물이 약간 상큼 쌉소름하고 뭐 젓갈보다 좀 순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걸 일단 이거 따로 칼 필요 없네. 이 마상무 형님이 이거 뼈 이렇게 좀 빼가지고 가시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뼈가 간도 뼈 빼니까 그냥 쑥 나와요, 다 이렇게. 이 뼈는 못 먹은 건가? 상큼한 게 괜찮은데? 상큼하게 터져볼래? 괜찮은데? 좀 신맛이 좀 강해서 그렇지? 요거를 이렇게 생양파랑 해가지고 드시면 맛있다고 하거든요?
딱히 뭐 냄새가 역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상큼한 거. 먹음합니다. 저는 맛이 나요. 김형기님께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었는데 뭐 감자, 우유, 어떤 분들은 뭐 빵이랑.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걸 곁들여 먹을 음식을 요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생선은 뭐랑 먹어야 된다? 물만 밥이랑 먹어야 됩니다. 물만 밥과 먹어야 됩니다. 아우, 레알 밥도둑 아주 그냥, 이거 진짜 레알 밥도둑, 아. 응? 물만 밥에 청양고추에 딱, 이제 입맛 없을 때 먹는 식단, 아. 오늘 제대로 밥도둑과 만났습니다. 이야. 한국식으로 생선 딱 뜯어내서 예? 아유 껍질도 잘 안 뜯어져. 자, 밥에 딱 올려서 된장 청양부터 딱 찍어가지고 아. 아우, 상큼한 게 좋네. 이게 뭐 따로 오바를 한 게 아니라, 맛있는 여러분들 괜찮아요. 쏴, 쏴, 쏴. 그리고 이 술은, 이제 우린, 21.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로. 쏴, 쏴, 쏴. 요게 요 생선 시큼한 맛이랑 이게 왜 양파나 아니면 생야채랑 먹으라고 아니 생채소랑 먹으라고 이제 알겠어요. 청양고추 들어가니까 아니 진짜 완전 딱 맞네. 이거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 비린맛이 없냐고. 근데 이거 비리지가 않아요. 비린맛이 없습니다. 시큼하니 괜찮아요. 뭐 콩콩한 향도 없고 홍어랑 이렇게 좀 차이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홍어랑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자. 오 잠깐 밥 쏟아졌다. 어우 상큼하다. 자, 여기다가 보시기엔 그렇게 썩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맛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법 먹을만하다고 봅니다. 자, 보기에는 비주얼상은 제가 봐도 약간 좀 별로예요. 비주얼상은 별론데 맛 자체가 절대 뭐 떨어지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딱 청양고추 하나 딱 해놓고 고추까지 하나 딱 올리면 아 쏴쏴쏴
자, 최근에 우리 또 찬피디 형님, 박꿈나 형님이 주셨던 뭐 군소장부터 우리 마쌍비 형님이 주신 더치할인까지 맛있게 잘 먹었는데, 동생이 돼서 이렇게 형님들한테 좋은 것만 이제 받아 먹기만 하면 또 그래요. 제가 형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또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홍어쌈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It's my turn.